大家好，欢迎大家来하루에10분씩 서바이벌 중국어 서바이벌 한语.今天是第九课.今天是第九课.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 공부를 할 거냐면 길을 물어본 게 어떤 이제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갈 때 잘 모르겠을 때 여기 어떻게 찾아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표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뻔해요. 항상 이렇게 길 물어보는 표현들이 뭐 직진하세요, 아니면 왼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런 주로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어떻게 찾아가나요? 네, 여행을 갔어요. 어디 이제 여행이나 출장을 갔으면 지도를, 그 도시에 이제 지도를 꼭 이제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항상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길에 누가 이제 지나가면 지도를 가리키면서 나 여기 좀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게요. 这个地方怎么走? 这个地方怎么走?怎么走? 기억하실 거예요. 怎么? 어떻게? how에 해당되는 것이죠. 怎么走? 어떻게 가나요? 这个地方 뭘까요? 这个는 이것. 地方 한자 잘 아시는 분들. 뭐죠? 지방이에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방, 地方이라고 있습니다. 地方. 그래서 这个地方怎么走? 여기 어떻게 찾아가나요? 这个地方怎么走? 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这个地方怎么走? 这个地方怎么走? 네. 그 다음, 자,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여기서 계속 직진하세요. 쭉 가세요. 라는 표현. 一直走. 라고 합니다. 一直走. 가세요. 쭉 직진해서. 一直走.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一直走. 그 다음,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도세요. 往左转,往右转 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왼쪽, 오른쪽을 뭐라 그러죠? 좌우라 그래요. 중국어에서도 좌우를 한자를 그대로 쓰고 발음도 좌우, 左右 굉장히 비슷해요. 좌,左,우,右 左右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향해서, 转은 이렇게 꺾다, 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왕左转, 왼쪽으로 도세요. 왕右转,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左右, 左右,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서 지금 내가 찾아가려는 곳이 여기서 거리가 뭔가요? 이런 표현. 离这里远吗? 离这里远吗? 리라는 것은 거리 할 때 그 리자예요. 리, 어디 어디부터. 这里, 여기, 여기부터. 离这里远, 멀다. 远吗? 离这里远吗? 여기서부터 뭔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보통은 안 멀어요. 그냥 1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不远, 1分钟就到. 不远, 1分钟就到. 여기서 不라는 것은 아니 불자. 뭔지 다 아시겠죠? 이제 네거티브, 이렇게 뭐 부정, 이렇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불자를 쓰고 읽기로는 不라고 합니다. 不远, 1分钟就到, 1分钟, 1분이면 就到, 바로 도착합니다. 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不远, 1分钟就到. 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자, 이 표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서 뭔가요? 离这里远吗? 离这里远吗? 마지막 표현.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不好意思,我不知道. 不好意思,我不知道. 네. 不好意思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알다. 知道는 알다라는 거예요. 知道. 知道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知道. 앞에 不가 붙었으니까 알지 못한다. 나 잘 모르겠어요. 미안한데 나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不好意思,我不知道. 不好意思,我不知道.
네, 그런 표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문장들 한 번씩 읽어보고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这个地方怎么走? 一直走 往左转 往右转 离这里远吗? 不好意思,我不知道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谢谢大家,下次再见.